구동사의 수동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동사는 타동사. 그리고 타동사 혼자만으로 의미 전달이 어려워서 뒤에 부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부사가 우리 눈에는 마치 전치사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동사와 부사 짝꿍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어휘 문제로도 나온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목적어의 위치입니다. 우선 능동일 때 목적어의 위치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 보도록 할게요. 타동사랑 부사 두 개가 만나야 의미를 이룬다이죠? 일단은 목적어의 자리는 타동사 뒤,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다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타동사 혼자서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부사랑 만나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타동사를 쓰고 바로 그 뒤에다가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의 목적어를 이 뒤에다가 목적어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문제가 짜증나는 경우, 보통은 7급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시험 문제가 짜증나는 경우, 이 목적어의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의 위치는 동사 뒤, 여기가 맞습니다. 손들어, 뭐라 그러죠?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쓰는데, put만 있으면 두다라는 뜻이에요. 두어라, 너의 손을 위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의미 전달이 조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말하고 싶다라면 풀어, 들어라고 해놓고 your hands 이러면은 들어가 먼저 전달이 되니까 들어, 그럼 아, 뭘 들지? 아, 손을 들라고 이렇게 의미 전달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동사, 부사가 두 개가 만나서 의미를 이룰 때, 이렇게 부사가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7급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여기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대명사. 그것들, 이런 식으로 대명사인 경우는 여기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왜? 원래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래와 같이 위치가 바뀐 거 있죠? 위치가 바뀐 거는 왜 바꾼 거예요?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려고, 즉,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대명사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Here나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는 구문. 그럴 때 Here am I가 맞아요? Here I am이 맞아요? Here I am이 맞죠? 네, 대명사인 경우는 강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위치 바꿈을 할 수가 없어서 요 자리에 대명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사 목적어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 바꿈은, 아, 대명사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은 이 타동사와 부사의 짝꿍을 암기. 아시겠죠? 그 다음, 요 아래 거는 살짝 지우고, 이제 수동태의 모양을 볼 건데요. 수동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여기에 타동사가 비,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 가면 의미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호합니다. 왜? 이 타동사는 이 뒤에 있는 부사랑 같이 있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니까 여기 있는 부사를 그대로 내려주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거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문 먼저 볼게요. 능동태. He turned on the radio. turn만 있으면 뜻이 너무나 많다 그랬죠? on이라는 거는 붙어 있는 상태를 표현해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turn on 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turned on the radio. 그는 라디오를 켰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he turned the radio on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he turned the radio on도 맞고 he turned on the radio도 맞습니다. 그럼 수동태를 바꾼다. 즉 라디오의 입장에서는 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동태 어떻게 쓸까요? The radio was turned까지 쓰면 안 되고요. turned on까지 가야 바른 문장이 되거든요. 밑에 보시면 수동태에서 The radio was turned 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이 이거 전치사한테 목적어 없네요 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앞에 있는 타동사와 짝꿍 꼭 외워주세요. 그럼 반드시 외워야 될 것 첫 번째 call off call off입니다. call은 부르는 거죠. 부르거나 전화할 때 call입니다.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하다 라는 뜻이에요. call off 전화해서 떨어뜨리는 거 취소하다 라고 외워주시고 아래 put on put on put은 두다 라는 뜻 on은 붙어있는 상태 몸에 붙어있게 두다 라서 입다 그 다음 세 번째 put on의 반대말 take off 떨어진 상태로 만드는 게 take off입니다. 그래서 take off가 무엇뭐을 벗다. 물론 자동사로 사용하면 이륙하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타동사, 수동태가 가능한 타동사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take over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take over 건네주는 거, 넘겨지는 거라서 인수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turn on 켜다. 반대말은 turn off, 끄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줄이는 거, 낮추다는 turn down이고요. 어휘로는 거절하다가 더 많이 나옵니다. turn down, 아래로 낮추는 거니까 소리를 줄이다도 괜찮고요. turn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가 무언가 줬을 때 turn down, 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절하다라고 어휘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turn down까지 챙겨주시고 그 아래 bring up, bring up, 기르다, 양육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up. bring은 사실 가져오다란 얘기죠. up은 똑바로 선 상태, 위에까지 바싹 서 있는 상태를 u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tand up, wake up, 똑바로 서다, 잠에서 깨다, 이렇게 up은 똑바로 된 상태라서 bring up 하면은 다 자란 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거, 양육하는 것을 뜻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make out. make out은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make가 워낙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make 뒤에 out이야? 이거 뭐지? 이상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make out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다 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해하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외우실 거 put off put off 입니다 put의 기본 뜻은 두다 off는 떨어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put off 띄워두는 건데 call off는 전화해서 떨어뜨리는 거 취소하다 put off는 띄워두는 건데 이건 아예 안 할 게 아니라 연기하다 미루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delay 하고 똑같습니다. put off, delay. 우리 좀 더 뒤에 가면 postpone 이란 단어 또 나올 텐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put off, 뭐하다? 연기하다, 무엇무엇을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take out, take out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take out, 그 아래 use up, use up. 우리 use는 사용하다 라서 다 알아요. 그런데 up이 있으면 끝까지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 살짝 참고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셨으면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 find out 반드시 알아야 되죠. find out 이해하다 입니다. 그러면 find out 뒤에 무엇무엇을 이해하다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 find out 뒤에 if 주어 동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if를 뭐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명사절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앞으로 배울 거지만 우리 전에 whether하고 if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whether나 if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find out if 주어 동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if 주어 동사가 find out의 목적어 역할 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find out을 보시면 아 이거 두 개가 동사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pin down, pin down 역시나 어휘로 나왔었는데요. pin은 우리 그 핀 있죠? 그 송곳같이 생긴 아주 가느다란 앞전보다 더 가늘고 긴 거요. pin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로 쓸 수도 있는데 그 핀을 꽂아놓는 겁니다. 핀을 딱 꽂아놓으니까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구별 핀 꽂아놓는 거 이거는 이거다 라는 뜻이라서 식별하다 구별하다 pin down 이라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 try on, try on은 생활용어로도 역시나 쓰입니다. 우리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러 가서 한번 착용해보다 이런 식으로 try on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아래 check out. check out은 확인하다 이렇게 쓰이는데 check out 언제도 쓰냐면 우리 호텔 같은 거 들어갔다 나올 때도 check out 한다 그러죠. 확인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빌려 나올 때 대출하다 할 때도 check out 한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check out에다가 확인하다 라는 뜻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8쪽에서 예문 볼게요. 우리 167쪽에서 뜻 네모칸은 수동태로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휘로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여기에 있는 예문에 들어간 표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The manager called off the meeting. 매니저가 call off 했어요. 취소했어요. 뭐를? 회의를. 그럼 회의 입장에서는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The meeting was called off.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The race had to be put off. 어머, 여기 이거 뭔가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have to 동사 원형 또는 have to 부 동사 이렇게 둘 다 괜찮습니다. 준 조동사라고 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과거 시제로 바꾸면 have를 had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had to 부 정사 또는 had to 동사 원형 둘 다 괜찮아요. 어떻게 부르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해야 했다. 과거 시제로 해야 했다인데 요 동사 원형의 자리에 뭘 썼어요? 수동태 be를 쓰는 거니까 되어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be 수동. 그래서 the race 경기죠. 경기는 put off 미루어 지는 거죠. 미루어 져야만 했다라서 뭘 쓴다? 수동태.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동 to be pp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네요. 세 번째, The computer was turned off hours ago. 에서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hours ago. hours ago는 여러 시간 전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 시간 전에니까 뭐 생각하자? 과거 시제를 생각하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컴퓨터가 끄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turn off를 능동으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수동으로 be turned off 이렇게 되어야만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된 거고요. 세 번째 구동사 보겠습니다. 구동사의 수동태 세 번째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 수거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수동태가 가능한 모양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선 타동사. 타동사라서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인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온다? 전치사.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만큼의 말 덩어리, 이만큼의 말 덩어리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하,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를 뭐뭐뭐뭐 하다, 이만큼을 동사 덩어리로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이 단계에서 수동태를 만든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주어로 뽑아요. 주어 자리에 가고 여기에 있는 타 동사를 어떻게 바꿔주나요? BPP로 바꾸어준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이 명사를 그대로 여기 있는 전치사를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끝난다? 전치사로 끝나요. BPP 되어 있고 명사. 근데 이게 명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서 전치사까지 온 것이 바른 형태다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더 들어간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요 사이에 끼어있는 명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별로 느낌이 안 오다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아, 이거 명사구나 라고 갑자기 티가 팍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형용사와 명사가 수동태의 주어로 짠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짠 나가면 동사는 BPP가 될 것이고요. 뒤에 뭐가 남는다? 전치사와 목적어 요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69쪽에 있는 타동사, 명사, 전치사 그거기를 일단은 뜻부터 외우고 수동태 할 때는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수동태를 뽑는다. 거기까지 하신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 요 사이에 수식받는 명사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기도 한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69쪽에 목록 볼게요. 첫 번째, take care of. care가 돌봄이란 뜻이죠. 그냥 take care of 삐리리가 삐리리를 돌보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도 되는데 take care of에서 수동태를 바꾸면 주어 쓰시고 be taken care of, be taken care of까지 쓰겠죠. 그런데 어떻게도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care에다가 great care, 엄청난 돌봄 이렇게 수식이 된다면 great care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great care was taken of 삐리리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목록 보기 전에 왼쪽 먼저 볼게요. 168쪽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People took care of the dog. 과거 시제예요. 사람들이 멍멍이를 돌봤다. 과거 시제죠. 그럼 여기에서 멍멍이를 주어 자리로 옮기면 the dog was taken care of. 괜찮아요? 네. take care of의 수동태니까 be taken care of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by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가 뒤에 더 붙는 거는 상관이 없다인 거고 두 번째 볼게요. People took great care of the dog. Take care of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Great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great care, 굉장한 돌봄 이렇게 된 겁니다. Great care was taken. 굉장한 돌봄이 행해졌다 라고 하고 of the dog, 멍멍이에게 라고 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전치사 of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수동태 문장 great care was taken of the dog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다시 오른쪽 보겠습니다. take care of 이렇게 말 덩어리로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 make fun of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fun이란 단어가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재미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재미 또는 장난. 따라서 make fun, 장난을 만들다, 장난거리를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of 삐리리, 대상을 표현하는 거라서 삐리리를 가지고
장난거리를 만들다가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다 라는 뜻이죠. 자, 외워주세요. Make fun of 삐리리. 삐리리를 놀리다. 그러면 놀림, 받는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Be made fun of 까지 되겠죠. 주어 쓰시고 주어 쓰고 made fun of 이렇게 되면 놀림, 받는다. 자, 왼쪽 168쪽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동사 자리는 아니지만 make fun of가 수동태로 사용된 거 보겠습니다. 3번에서 nobody likes being made fun of 이렇게 돼 있어요. Nobody likes,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Like의 목적어 자리에 make fun of를 활용해서 쓴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했을 때 동명사 ing 형태로 바꿔준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능동으로 그러니까 making fun of 삐리리 making fun of 삐리리라고 쓰면 삐리리를 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놀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놀림 받는 것, 수동태의 모양이 들어가야 의미가 정확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Be made fun에서 끝나면 안 되고 of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BPP가 되었을 때 of 뒤에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를 쓰고 make fun of, make fun of 이렇게 능동으로 썼으면 of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의 형태가 돼서 be made fun of, be made fun of까지 가면 거기에서 완전하게 끝나버린다. 다시 오른쪽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Take advantage of.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참 많다. 그쵸? Advantage라는 거는 이점, 장점, 유리한 점.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활용하다, 이용하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Take advantage. 장점을 가지고 오다. 그래서 활용하다, 이용하다 인 거고요. 무엇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이용의 대상을 표현할 때 역시나 전치사 of를 활용했습니다. Take advantage of 삐리리. 삐리리를 이용하다. 그 밑에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라는 표현이죠. attention, 주의, 집중, 주목, 관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불하다가 원래 뜻 주의를 기울이다. 그럼 무엇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전치사 to, pay attention to 삐리리, 삐리리에 주의를 기울이다, 삐리리에 집중하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밑에 make use of, make use of에서 어머 use 동사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use가 물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명사입니다. 이용, 활용 이런 뜻이라서 of 뒤에 대상을 표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다, 활용하다 make use of 삐리리라는 표현도 여러분 수거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put up with 이것도 어휘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휘 문제로 나온다는 뜻이죠. put up with에서 사실은 이 up이 명사인데요. 상승, 고조, 오르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ut up, 위로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with 삐리리, 삐리리를 가지고 위로 들고 있어서 끙 하고 참고 있는 상태가 put up with, put up with라는 표현 꼭 외워주세요. 참다, 견디다 라고 해서 암기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주목하다 라는 표현 take notice of 인데요. notice가 바로 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주목, 관심, 고지, 통지 그러니까 attention하고 좀 비슷하죠. notice가 알아차리다 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사가 뭐도 된다? 명사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take 동사인데 notice 왜 또 동사예요? 라고 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ake notice of 삐리리, 삐리리에 주목하다. 그 다음, find fault with 삐리리인데요. fault란 단어가 결함, 단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find fault, 결함을 찾다, 잘못된 점을 찾다라서 삐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결함, 잘못을 찾다. find fault with 삐리리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동사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외웠는데요.
어휘로도 외우시고 수동태가 됐을 때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 다닌다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형식 수동태의 마지막, 3형식의 마지막 대절이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수동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170쪽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는지 보면은 3형식은 끝나게 됩니다. 힘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어는 동사한다, 뭐를 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대시 들어간 거.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기. 그러면 3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할까요? 수동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만큼을 가지고 주어 자리로 옮기고 동사를 뭐로 바꾼다? BPP로 바꾼다. 이게 수동태의 기본 원리인데 여러분, 주어 자리가 엄청 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인 경우는 주어 자리에 뭘 사용한다? 그렇죠. 가짜 주어 it을 사용한다를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대절을 그냥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넣으면 여기 이 BPP가 동사인지 아닌지 티가 잘 안 나요. 그렇다 보니 항상 주어 자리에는 it,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사용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나 대절, 뭐 대절뿐만이 아니라 if나 whether 또는 의문사절과 같은 명사절인 경우 가주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선택적입니다. 근데 가주어 했을 때 맞다를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수동태 구문인 경우는 수동태 절의 주어가 대절이 될 수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주어 it을 쓰셔야 되고 그럼 진짜 주어는 어떻게 해요? 이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죠. that 주어 동사. 그러면 원래 문장에 있던 이 주어는 아예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by 원래 문장의 주어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주요 성분이 아니니까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 뒷부분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첫 번째로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구문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 여기에 주어 나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문장의 이 동사의 특징이 바로 전판기 동사거든요. 전판기가 뭐냐면 전달하다, 판단하다, 기대하다 그런 의미의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단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진하게 표시된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say, report, 말하다 라는 뜻이죠. 즉 주어가 말해 또는 주어가 보고해 대절이라고 그러니까 대이하라고 말되어진다. 대이하라고 보고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이거 했다더라. 얘가 이거 했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대절을 살리지 말고 나를 수동태의 주어로 삼아줘 라는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전판기 돌아올게요. 전달하다, 넓은 범주에서 전달하다가 바로 say, report 이고요. 그 옆에 어려운 단어 한번 나왔습니다. allege 인데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도 혐의를 제기하다 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외워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달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판단하다, 여기다는 know, think, believe, consider, suppose, assume, find, prove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시험에는 think 또는 believe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는 생각해, 주어는 판단해, 대비하라고 알아서 얘가 이렇다고 생각된다, 얘가 이렇다고 여겨진다 그 정도의 뉘앙스라면 굳이 여기에 가주어, 진주어 쓰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얘가 여겨져, 얘가 판단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사 하나만 더 할게요. 기대하다에서 expect, hope이 있는데 거의 나온다면 expec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ay, report, think, believe 요 네 개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allege라든지 expect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절을 쪼개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쪼개냐? 가주어 쓰지 말고 누가 주어 자리에 가겠다? 대절의 주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겠다. 즉, 원래 문장에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요 아이. 그리고 아래에서는 여기. 얘가 주어로 이동을 합니다. 주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동사가 be. 그러면 이 뒤에 남는 형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원래는 대주어 동사였잖아요. 대절이라는 거는 절은 주어랑 동사의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대 뒤에 동사를 쓰면 명령문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절은 더 이상 대절로 사용될 수가 없고 바뀌어야 됩니다. 동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바로 to 부정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to 부정사.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주어는 전판기한다. 뭐가 어떻다고? 주어가 동사하다고 이렇게 대절이 있을 때 얘를 수동태의 주어로 뽑아요. 수동태의 주어로 가고 여기 있는 동사를 PP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절에 있던 동사, 이 동사를 뭐로 바꾼다? to 부정사. 아시겠죠? to 부정사로 바꾼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흰색 주어, 그리고 노란색 동사가 PP, 그리고 하얀색 동사, 여기는 동사가 뭐로 바뀐다? to 부정사로 바뀐다. 요게 기본 형태입니다. 전달하다, 판단하다, 기대하다가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주어가 to 부정사 했대. 주어가 to 부정사인 것으로 여겨져.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썼을 때는 여겨진다, 판단된다, 이렇게 말해진다 라는 BPP의 시제하고 to 부정사의 시제하고 동일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여겨진다, 그 순간에 그렇게 판단된다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부자였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안 예쁜데 어렸을 때 예뻤을 것 같아. 그 얼굴 모양을 보니까 지금은 예쁘지 않은데 아기 때는 예뻤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의 표현. 예전에 그랬다라고 전판기 된다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까지 아시면 여러분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to 부정사를 바꿔주는 것인데요. to 부정사를 하나 옛날, 한 시제 과거보다 앞선 시제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to have PP, to have PP의 형태로 바꿔주면 더 전에 그보다 앞서서, 즉 수동태의 동사랑 같은 시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전에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 to 부정사 쓴다는 거는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to 부정사 능동이죠. 만약에 되었다고 전해진다, 수동을 쓰고 싶으면 to 부정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수동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때는 to be, PP 그러면 되었다고 전판기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는 그냥 to 부정사, 두 번째 더 옛날에 라고 하고 싶으면 to have pp, 세 번째
수동태 되었다고 전해진다. 되었다라는 의미를 쓰고 싶으면 to be, PP.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번째. 수동태에다가 더 옛날 일까지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에다가 have PP하고 be PP하고 더 하면 되겠죠? to have been PP의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 뜯어보시면 돼요. have PP니까 더 옛날 일, be PP니까 수동, 되었다고, 당했었다고 전판기 된다. 이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주어는 동사한다. 무슨 동사? 보통 전판기 동사 해주시고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라면 수동태로 바꿀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자? 가짜 주어 it을 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사, 전판기 동사를 be, be, be로 바꿔주고 진짜 주어, 대절,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진주어 표현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굳이 가짜 주어 쓰지 말고 나를 주어 자리에 보내줘 라고 해서 이 하얀색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갑니다. 하얀색. 그리고 여기 노란색 동사가 그대로 비, 비, 비가 되고요. 그럼 대절에 남은 이 동사가 어떻게? 투 부정사로 바뀌게 됩니다. 투 부정사. 기본 모양은 투 부정사인데 자, 그럼 아까랑 순서를 바꿔볼게요. 수동태라면은 뭐로 바뀔 수 있다?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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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 전에, 더 옛날에 라고 할 거면 to, have, be, be 라고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한 단계 더 가자면 더 옛날에 되었대, 즉 수동이면서 더 옛날 일, to, have, been, be, be 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되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모양 정리하시고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0쪽에 있는 네모칸이 그거를 이렇게 적어드린 건데 이렇게 공식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죠? 오른쪽 바로 가볼까요? 171쪽. 171쪽에서 세 번째 문장 동그라미 3번 예문 볼게요. He is believed to be dangerous. He is believed to be dangerous 에서 is believed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He is believed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겨 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어떻대? To be dangerous, 위험하대. 그래서 개 위험하대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 살짝 복원시킨다면, 원래 형태를 바꾼다면 people, 사람들이 believe, 사람들이 생각해, 사람들이 여겨 뭐라고? That he is dangerous 라는 거예요. 원래 문장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복원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 3번과 같은 문장에서 he is believed to 부정사라고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 시험 문제 네 번째 형태가 나옵니다. He is believed to have told a lie. To have told a lie? 자, he is believed까지는 괜찮죠? 사람들이 걔가 그랬다고 믿어, 그렇다고 여겨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to have told a lie, to have told a lie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tell a lie, 거짓말을 하다를 가지고 have pp니까 더 옛날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believe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다고? 예전에 걔가 거짓말 했었다 라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우리말이 되는 거죠. 여기는 to have pp, 더 옛날 일을 표현한 것이 바로 to have told a lie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장들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늘색 네모칸 볼까요? 투부정사의 시제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to have pp로 바뀌는 건데요. 우리 이 형식 문장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네모칸의 첫 번째, she seems to like Jack. She seems, 그녀가 seems, 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처럼 보여요? To like Jack, 잭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여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교 때 봤던 표현은 오른쪽에 있는 표현일 겁니다. It seems that she likes Jack. It seems that she likes Jack. 이거는 it은 상황을 표현하는 비인칭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상황은 seems, 처럼 보인다. 어떤 것처럼 보여요?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she likes Jack. 그녀가 잭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인데 의미가 똑같은 거 보세요. She seems예요. 그녀가 보다가 아니라 그녀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거죠. She seems 뒤에 투부정사 to like Jack.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she seems 뒤에 to have like Jack. To have pp. To have pp니까 1번 문장은 지금 잭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to have pp이므로 옛날에 잭을 좋아했었나 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신 문장은 it seems that, it seems에서 seem이 현재 시제로 쓰였죠. 즉 지금 보니까, 지금 판단하는 건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 예전에 그녀가 잭을 좋아했던 것 같아. She liked Jack.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to have pp라는 것은 투부정사의 더 옛날 일, 그냥 과거 시제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더 옛날 일, 뼈대가 되는 동사보다 더 옛날 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3형식이었고요. 이제 4형식 수동태로 가겠습니다.